전주 인터뷰. 전주님 얘가 어떤 애였다고요? 미용할 때? 네, 미용을 살 수 없었던 막 사람 물렸던 개였대요. 근데 지금 한 5분 걸렸나요? 10분 걸렸나요? 안에 네, 이렇게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미용해도 괜찮습니다. 저 미용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용 서비스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위로 한번 가위에 예 반응하던 애였거든요. 저희 가위질 하나 갖다 주실래요? 위에 있는 거. 예. 네, 가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톱도 안 됐던 애래요. 그 위에 있어. 그 중에 하나만 주세요. 테스트니까요. 예,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5분 만에 가위 컷이. 조금 다듬어 드릴게요. 동그랗게 다듬어 드릴게요. 배신자 아닙니다. 우리는 개들이 하는 행동대로 했을 뿐이에요. 약간 싫어하긴 한데. 근데 그래도 반항은 안 하죠. 입질하거나 하품하죠. 하품하는 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뇌에서. 예, 훈육 미용하던 애래요. 아무 미용사나 미용 못했대요. 근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숟가위로 조금 다듬어야 되겠다 이쪽을. 하품하죠. 네. 예. 싫은 거죠. 아니요. 진정해, 진정해 하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쫄 필요 없어. 이거 떨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완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긴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매직. 박수. 매직입니다. 야단칠 필요도 없고 먹을 걸로 꼬실 필요도 없습니다. 행동심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개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인정받으면 돼요. 여기 전에 인정. 아까보다 좀 낮았죠? 여기 숟가위를 좀 다듬어야 돼. 네네. 너무 안 와요. 숱이 이쪽이. 숟가위 있어. 조금 다듬으세요. 네. 귀여운 라니. 귀여운 마니지. 이제 착한 개가 됐습니다. 청구서는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자겠다 자겠어.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할 대장이 생겼어. 오, 대장 멋져. 사랑해요, 대장. 오, 나 여기 이 그룹에 들어갈래. 멤버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착한 애를. 네. 컷. 거짓말 치신 거 아니죠? 엄마가 거짓말쟁이였던 것 같아. 네? 엄마가 거짓말쟁이. 모든 미용사가 실패했다며? 실패했어요. 네. 다 실패했다며 미용사들이. 네. 끝.